안녕하세요. 저희는 밴드 묘안입니다. 두 번째로 뵙네요. 반갑습니다. 저희 여기 있는 곳이 어디냐면 도라르방 공원이라고 되게 자연 속에서 간만에 공연을 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공연을 할 수 있는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문화가 있는 날 청춘 마이크 덕분에 이 공연을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문화가 있는 날 같은 경우에는 그 청년 예술가들이 요즘에 뭐 코로나다 해가지고 많은 공연 기회를 서기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공연 기회 어떤 무대를 제공해 주면은 저희한테는 이 무대 하나하나가 되게 큰 경험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경험을 좀 발판 삼아가지고 더 이제 더 프로페셔널한 공연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여기에 저희가 같이 동참을 해서 또 공연하고 또 저희 또 나름의 경험을 얻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도 열심히 노래하고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곡은요. 저희 따끈따끈한 곡 한 곡 들려드릴게요. 10월 5일 날 발매한 곡인데 저희가 거의 처음으로 약간 제주도에 관한 이야기를 했던 앨범인 것 같아요. 오름에 관한 내용이고요. 제목은 민이고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소리 매꿋입니다. 예, 오늘 저희 제주 리사이클을 통해서 이렇게 제주의 아름다운 풍경을 배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음악을 들려드릴 수 있어 너무나도 이제 기쁘고 설레는데요.
이렇게 아름다운 공간에서 저희가 연주할 수 있었던 이유도 아마 환경이라는 것 때문에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소리 매구시 생각하는 환경은 옛스러움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소리 매구시 옛것을 지키고 나아가 여러분들에게 즐길 수 있는 음악을 선사해 드리는 것처럼 이 환경도 옛것을 지키면서 나아가 저희들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공간도 그 옛스러움에 맞는 공간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요, 이 옛스러움에 설레임을 더해서 따뜻한 곡으로 하나 들려드릴까 합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는 만큼 여러분의 온기도 더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첫 곡으로 봄바람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로소프라고 합니다. 이번에 청춘 마이크
이게 두 번째 공연을 하게 됐는데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가을엔 발라드라고 이 하반기에 새로 발매될 앨범의 타이틀로 나가게 될 노래가 되겠습니다.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깊은 밤 노란 달이 동그란 밤 널 위한 노래가 흘러 또 나를 울려 너에게 들려주려더니 노래 널 위한 노래가 흘러 또 나를 울려 같은 시간만 흘러가는 이 새벽 들려주고픈 노래 너는 내 마음을 아는지 가을엔 이 발라드 널 위한 노래가 흘러 또 나를 울려 가을엔 이 발라드 널 위한 노래가 흘러 또 나를 울려 날 울려 너는 내 마음 알아 가을엔 이 발라드 널 위한 노래가 흘러 또 나를 울려 가을엔 이 발라드 널 위한 노래가 흘러 또 나를 울려 이렇게 널 볼 수 없어도 너와 함께인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게 되는 건 이 노래 때문이야 안녕하세요. 저희는 에뚜왈 듀오입니다. 네, 저희가 연주에 앞서서 저희 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에뚜왈은 불어로 별이란 뜻입니다. 별은 바라보기에는 굉장히 아름답고 빛이 나지만 이제 또 자신의 몸을 태워서 빛을 내기 때문에 연주를 준비하는 저희의 삶과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에뚜왈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었고요. 저희가 이번 청춘 마이크에 이제 준비한 곡들은 디즈니와 픽사 애니메이션들에 이제 수록되어 있는 곡들을 준비해봤습니다. 애니메이션들은 아이들도 많이 보지만 어른들이 봤을 때도 큰 감동을 주기도 하는데요. 그런 애니메이션들의 곡들을 준비해보았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들려드릴 곡은요. 토이스토리에 수록되어 있는 You've Got a Friend in Me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